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붐붐 베이스 32카운트 포워드 임프루벌 레벨 라이트 댄스입니다. 약간 펑키 스타일 장르인데요. 요즘 신세대 아이돌 노래이기도 한데, 그냥 즐기시고 펑키처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카운트 가겠습니다. 오른발부터 오른발.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4, 5, 6, 7, 8. And 1, 2, and 3, 4, 5, 6, 7, and 8. 1, 2, 3, 4, 5, 6, 7, 8. 네, 첫 번째 세션부터 보시면요, 오른발을 사이드락, 오른발 사이드락, 오른발 리커버, 오른발을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옆에 던지시고, 왼발 다시 사이드락 리커버, 왼발 비하인드 뒤에 옆에 사이드 옆에, 그 다음에 앞으로 크로스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트 1, 2, 3, and 4, 5, 6, 7, and 8. 두 번째 섹션은 힐 스위치를 하시는데, 힐을 이렇게 힐 투게더 힐 투게더 힐 이렇게 세 번 교체하시는데, 이렇게 힐을 앞으로 뒤꿈치로 이렇게 찍는 동작을 디그라고 합니다. 힐 디그를 오른발 투게더 왼발 투게더 오른발 세 번 하시고 박수 한 번 치시고, 오른발에 체중을 옮기면서 어깨를 숄더 쉐이크, 또 왼발 뒤로 체중 옮기면서 숄더 쉐이크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카운트로 보시면 1, 2, 3, 4, 5, 6, 7, 8. 정면에서 보시면 1, 2, 3, 4, 5, 6, 7, 8. 자, 섹션 3는 오른발이 볼로 N에 두 개 오신 다음에 왼발이 힐, 힐로 그라인드 하시면서 90도 회전, 그 다음에 왼발이 다시 또 옆으로 볼, 오른발이 앞으로 크로스 사이드 하셔서 9시 방향 오시면 됩니다.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끝나고 나면 왼발이 볼 들어오면서 왼발이 힐 하면서 그라인드는 가볍게 이렇게 간 뒤꿈치로 가볍게 바닥을 누르면서 회전 하시고, 볼 하면서 약간 슬라이드 사이드 놓으시고 크로스 사이드 이렇게 왼쪽으로 회전하시면 됩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1, 2, 3, 4 하시고, 어나인드 턴인데 오른발을 뒤로 크로스를 놓은 다음에, 자, 몸을 플랫샷으로 만들어서 오른쪽으로 180도 회전하시면서 오른발 체중을 옮겨놓고 3시 방향 보시고 나서 왼발을 크로스 셔플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동작이 조금 어려운데요. 자, 그라인드라는 동작을 힐로 바닥을 이렇게 가볍게 스윕을 하면서 회전하는 동작이고요. 그 다음에 어나인드 턴이라는 것은, 어나인드는 꼬았다가 꼬아있는 것을 푼다는 얘기여서 발을 뒤로 먼저 꼰 다음에 풀면서 회전 하셔서 돌고 나서 크로스 셔플로 마무리하시는 동작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보시면 오른발이 1, 2, 3, 4, 5, 6, 7, and 8. 네, 그리고 마지막 섹션은 위스크 동작인데요. 오른발을 사이드, 왼발 백락, 리커버, 왼발 사이드, 오른발 백락, 리커버 위스크 동작을 하신 다음에 오른발을 포워드 스텝 하시고 3시 방향에서 힐 바운스를 하면서 90도 회전, 또 힐 바운스를 하면서 90도 회전 하시고, 마지막에 오른발로 왼발로 체중을 옮기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9시 방향에서 두 번째 월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다시 한번 카운트 가시면 마지막 동작 섹션 4 1 and 2 3 and 4 5 6 7 8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카운트 가보겠습니다. 1 2 3 and 4 5 6 7 and 8 1 and 2 and 3 4 5 6 7 8 and 1 2 and 3 4 5 6 7 and 8 1 and 2 3 and 4 5 6 7 8 1 2 9시 방향에서 1, 2, 3, and 4, 5, 6, 7, and 8. 1, and 2, and 3, 4, 5, 6, 7, 8, and 1, 2, and 3, 4, 5, 6, 7, and 8. 1, and 2, 3, and 4, 5. 6, 7, 8 월 3, 6시 방향에서 1, 2, 3, and 4 5, 6, 7, and 8 1, and 2, and 3, 4 5, 6, 7, 8 and 1, 2, and 3, 4 5, 6, 7, and 8 1, and 2 3 and 4 5 6 7 8 마지막 4월 4 5 6 7 8 1 2 3 and 4 5 6 7 and 8 1 and 2 and 3 4 5 6 7 8 1 2 and 3 4 5 6 7 and 8 1 and 2 3 and 4, 5, 6, 7, 8 이렇게 하셔서 일곱 번째 월, 다섯 번째 월, 여섯 번째 월, 일곱 번째 월을 끝나고 나시면 4 카운트 탭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월 6시 반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1, 2, 3 and 4, 5, 6, 7, 8 1 and 2 and 3 4, 5, 6, 7, 8 and 1, 2, and 3 4, 5, 6, 7, and 8 1, and 2, 3, and 4 5, 6, 7, 8 이렇게 3시 방향에 오시면 오른발을 사이드 옆에다 놓으시면서 1, 2, 3, 4 카운트다운 홀드를 하시는데 오른발에 1에 놓고 2, 3는 홀드하시고 4에 왼발로 체중을 놓고 옮겨놓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3시 반경에서 1, 2, 3, and 4, 5, 6, 7, and 8 1, and 2, and 3, 4, 5, 6, 7, and 1, 2, and 3, 4, 5, 6, 7, and 8 1, and 2, 3, and 4 5, 6, 7, 8 이렇게 리스타트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감사합니다.